이델리팀입니다. 히림, 녹십자, 모두투어, 대한항공, YG엔터테인먼트, OCI, 미스터블루 선정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KB금융, 유니셈, JC케미칼, SK이노베이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교촌FMB 선정했고요. 매일경제TV, 테스, 리드코프, 농심홀딩스, 그린플러스, 스튜디오 드래곤 선정했습니다. 자, 마지막 MTN 보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펄어비스, 한미반도체, 기아, 한네트, 호텔신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담았네요. 네, 관심주 체크해보고 넘어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각 경제 채널들도 관심주 고리가 쉽지는 않나 봅니다. 네. 네. 아, 네, 어렵네요. 네. 네.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항상 꽉꽉 차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아, 그게 네. 네, 숫자가 줄었네요. 줄여버렸네요. 이게 뭐, 저는 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기 때문에 원래 그래요. 시장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 종목 추천 방송들 하잖아요. 그럼 여론이 안 좋아요. 요즘에는 쌍방향 플랫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줄여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아예 노출도를 줄여버리고 교육 방송을 해요. 모르셨죠? 그렇군요. 왜냐면 예, 그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잘될 때는 막 아무거나 던져도 잘 되니까 오히려 더 던져가지고 흥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막 변동성 심하고 안 좋잖아요. 그러면 던지는 족족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앵커님 얘기하시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예. 좀 이상한 게 MTN이 지금 바뀌어서 그런지 항상 MTN이 개수가 적었거든요. MTN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약간의 변화가 생겼네요. 나머지가 많이 없어졌네요, 이게. 개수가. 네. 제가 뭐 정확히 이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지만 네. 뭐 그 각 코너에서 종목 추천의 숫자를 줄였던가 아니면 해당 코너가 아예 그 없었을 수도 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숫자가 확 줄은 건 맞네요. 그러게요. 약간 그런 보이네요, 분위기인데 그렇게? 이 중에서 세 종목 고르시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골라오셨나요? 저는 다 그 이쪽 그 여행이랑 이쪽으로 일단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밑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예. 많이 올랐는데 그때 이제 다들 그러니까 저도 긴가민가해서 사실 이게 아니 아무 실적이 없는데 저게 오르는 게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시장을 믿는 편이라 예를 들어 9.11 테러도 시장은 미리 알고 있었고 뭐 예. 그런 저는 성향이라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올렸다는 건 아무 이유 없이 올릴 완전 무슨 조그만 개별주 말고 만약에 업종 내 모든 종목이 오른다면 그거는 시장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가상의 존재가 판단을 해서 올려줬기 때문에 정당한 네.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워낙에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 지금 여행주가 뭐가 어떻게 여행을 가는 사람이 없는데 저렇게 오르는 게 비정상적인 거라고 그냥 유동성이 넘쳐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그 단계가 넘어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밑에서 한번 올라온 레벨업 단계가 넘어섰어요. 지금 상장된 게 5개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레드캡투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밑단에서 일단 다 올라왔어요. 2020년 말부터. 한 단계가 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제가 한 모두 투어를 보면은 2020년 10월 달에는 이게 12,000원짜리였는데 지금 24,000원이거든요. 예. 딱 두 배가 올랐어요, 지금. 근데 이게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모두 투어가 두 배 정도 오른 수준까지 올랐는데 오히려 두 배,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넘어서 그걸 뛰어드신 분들은 그 큰 성과를 거둔 거 맞아요. 그 축하드려요. 근데 이제는 그 여행업에 대해 불신을 가지셨던 분들까지도 왠지 두 배가 올랐지만 저는 더 오히려 안전한 구간이 아닌가. 오히려 한 번 더 뛰어오를 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밑에서 용감하게 그거를 예. 이기고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두 배 오른 거를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고민하시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는 이 여행업이 최소한이라고 하면 좀 용감하지 않나? 그러니까 파산의 위험은 끝난 것 같아요. 파산의 위험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모두 다. 왜냐하면 파산의 위험이 있었다면 이미 다 주가는 망가져야 돼요. 예, 예. 이게 안 망가졌어요. 안 망가져서 그래서 여행주를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트래블 버블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트래블 버블이라는 거는 그 허가된 국가끼리는 이제 백신 맞으면 여행할 예. 수 있게 해준다. 뭐 그거고 뭐 쫙 적어놨지만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접종률이 높으니까 7월달 가면 개발이라고 했네요. 제가. 개별 여행객까지 허용할 방침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도 개발이라고 돼 있는 개별 네. 여행객에 제가 오타가 됐나 봐요. 그래서 개별 여행객들까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지금 뚫리는 게 하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확 좋아지진 않더라도 지금 완전히 꽉 막혀 있던 게 그냥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네. 실적이 나중에 따라오더라도 주가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좀 해볼만 하지 않나, 배팅 해볼만 하지 않나. 네,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기대감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로 윤곽이 조금씩은 그래도 드러나고 있는 단계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 한 1% 오르고 있거든요, 24,000원대. 네. 그럼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거 적극적으로 이걸 막 포트에 50%의 비중을 담기는 좀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한 1차적인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가볼까요? 일단은 저기 3만 원 선까지는 딱 3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라 3만 원 근처 있죠. 3자 보이기 전에. 3자 보이기 전에. 마지지수 때의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2만 9천원 막 이럴 때 있죠. 네. 그때까지는 좀 한 번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아직 있다. 알겠습니다. 모두 투어 알아봤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두 번째 종목인가요? 호텔 신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가 있는데 예. 자, 여행은 떠나야지만 수익이 나. 떠나야 돼요, 밖으로. 근데 그게 막혔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내에서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의류를 판다던가 화장품을 판다던가 요거는 막혀도 가능한 거잖아요. 똑같이 코로나19로 피해주라도.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거는 면세점. 그러니까 의류 화장품은 온라인으로 팔 수 있으니까 가장 먼저 살아났고 면세점도 그 따이꽁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2주간 자가격리 겪으면서도 한국 상품을 팔아서 이윤이 남을 것 같다 하는 애들이 들어와서 지금 면세점 앞에서 새벽에 잠자고 있거든요. 오픈 전에 예. 텐트 치고 자고 있어요. 제가 봤어요. 아, 보셨어요? 신세계 강남 면세점 앞에서 새벽 3시부터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요. 텐트에다가. 그래서 그게 뚫려서 면세점에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여행이에요. 여행. 예. 이게 단계가 있어서 가장 좀 내가 좀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류 화장품을 먼저 하면 되고 중국 관련. 그다음에 호텔 신라 같은 면세점 업체. 그다음 이제 가장 개방적이신 분들, 진보적이신 분들, 여행주 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시내 면세점에 소형 따이공이 증가했다. 이게 뭐냐면 따이공이 보따리상인데 예. 대형 업체가 있고 소형 업체가 있어요. 근데 대형 업체는 아무래도 수수료 많이 줘야겠죠. 그러니까 호텔실의 입장에서 그거예요. 대형 업체에서 관광객을 끌어다가 막 면세점에 넣어줘요. 그러면 그만큼 넣어줬으니까 호텔신라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수료를. 근데 대형 업체일수록 수수료가 비싸요. 소형 업체는 수수료가 싸요. 그래서 호텔신라가 쥐어짜기로 지금 자린고비를 해야 되니까 쥐어짜기로 소형 따이공의 비중을 넓혀가지고 그 수수료를 줄였어요, 지금. 네. 관광객을 확 끌어당길 수는 없으니까. 면세 쪽에 또 1분기에 깜짝 실적이 그 절약,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그 절약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실적이. 절약에서 영업 흑자가 나온 거예요. 네. 절약을 쥐어짜가지고. 그러니까 쥐어짜서 어쨌든 흑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쥐어짜서 버티고 있으면 이게 좀만 뚫리면 여기서 이제 확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쥐어짜가지고 비용을 네. 절약해놨기 때문에. 그럼 호텔신라 같은 경우 9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만 오늘 장에서는 좀 반락을 하긴 했어요. 상승하다가 9만 3천 원대인데 그럼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세요? 호텔신라의 좋은 점은 떨어져도 워낙에 등치가 큰 업체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예. 이렇게 1% 인해서 떨어지는 거고 올라도 뭐 한 3, 4%니까 그런 변동성의 부담, 뭐 허태슬라가 10% 오르고 10% 빠지는 건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19나 금융위기 때나 이럴 때나 네. 보죠.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뭐 떨어져도 살짝 부담이 없고요. 이것도 10만 원이라는 그 6자리 가기 전까지 있죠, 일단은. 그게 항상 마디지수 때. 9만 9천 원. 5자리에서 6자리 바뀔 예. 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9수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좀 점 같지만 19살에서 20살 될 때 이럴 때 뭔가 변곡점을 겪잖아요. 예.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10만 원 가기 전에 9만 8천 원, 9천 원 요 정도? 9만 8천 원, 9천 원까지. 그 정도까지. 네, 9자 숫자 보일 때까지로 정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은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당시에 가장 안 움직여서 지금 오르는 감도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우주항공주가 다른 것들은 완전히 날아갔다가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날아간 AP위성을 보면요. AP위성이 그 당시에 제일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뭐 초반만 해도 좀 2월 달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123.94%가 갔어요. AP위성이. 지금은 신성장주가 조금 그렇죠. 성장주가 네. 지금 금리가 인상되면서 떨어지는 이 AP위성도 위에서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때 별로 오르지가 않았어요. 뭐 이것도 63% 올랐는데 AP위성에 비하면 턱없이 안 올랐어요. 반밖에.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안 올랐던 부분 때문에 위치 에너지 때문에 먼저 조금 반등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이제 AP위성이나 그때 잘 나갔던 것들이 또 어느 정도 2개월 축소하면 같이 가는 시점에서는 또 강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호텔신라 같은 거예요. 얘도 덩치가 엄청 크고 무겁기 때문에 네. AP위성 같은 소형주랑은 다른 느낌으로 움직여요. 오히려 이런 걸 좋아하실 수도 있죠. 변동성이 적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하나그룹이 지금 이제 선정을 했어요. 우리가 삼성은 반도체로 완전 나갔고요. 네. 삼성이 방산을 한화에 판 거예요. 한화에. 그래서 맨날 한화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고 하죠. 그게 한국 화약이. 그리고 LG는 이제 저기로 갔고, 가전이라던가 뭐 이쪽으로 갔고, LG화학 예. 배터리로 갔고, 한화는 방산으로 우주로 이쪽으로 완전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방산 그룹 방산의 중점이에요. 이게 발사체 엔진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UAM이라고 도심 그 드론 만드는데 엔진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 확률이 높고, 나중에 그 뭐 누리호나 이런 거 발사할 때도 누리호인가요? 뭔가 정확하지 않은데 네네. 10월 달에 발사를 해요. 거기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런 어떤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그 저점이 있기 때문에 이 120개월선에 4개월 동안 막혀 있거든요. 이것만 뚫어내면 5만 원 선까지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5만 원 선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를 또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관심주 넘어갈게요. 네, 콜마 BNH입니다. 콜마 BNH가 안 갔어요. 자, 여기서 제일 잘 간 게 뉴트리가 오늘도 날라갔거든요. 이게 제가 김사랑 씨만 조금 더 좋아했어도 저도 뉴트리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저 김희선 씨를 좋아해서. 가지지 않으셨었나요? 네? 뉴트리 쪽에 관심 가지셨었잖아요. 김희선 씨를 좋아하는 바람에 네. 김사랑 씨를 더 좋아했었어야 되는데. 예, 뉴트리가 저렇게 날라갔잖아요. 자, 근데 콜마 BNH가 안 가고 있다는 거. 이게 키높이 맞추기를 어느 정도 할 거라는 거. 일단 중국 건기식 시장하고 연관이 깊어요. 콜마 BNH는 애텀이라는 토종다 단계를 이용해서 보통 하고 있거든요. 예. 아메이도 있고 애텀이도 있는데 콜마 BNH는 애텀이랑 그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연관이 왜 깊냐면 중국의 애텀이랑 협업을 해서 공장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공장이 있는 업체는 콜마 BNH밖에 없어요. 노바렉스도 그렇고 뉴트리도 그렇고 서흥도 그렇고 다 한국 공장만 있는데 예. 얘네는 지금 중국 공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애터미 회원수가 지금 코로나19를 틈타서 더 늘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지금 공장은 두 개 있더라고요. 장수성 소재 강속 콜마가 있고 예. 이게 2천억 원 수준의 캐파가 있어요. 연. 그리고 애터미랑 합작해서 만든 게 연택 콜마인데 이건 준공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뉴트랩이 안 갔기 때문에 키높이 맞추기를 BNH. 염두에 두고 한번 공략해 볼 타이밍이고 네. 손절가는 52,000원, 목표가는 60,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합권 흐름이네요. 손절라인 52,000원, 1차적인 목표가는 60,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콜마 BNH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